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추천템이 있어서 그 제품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딱 지금 이 상태까지가 싱가포르가 워낙 또 덥고 화장도 잘 무너지다 보니까 요즘 엄청 간단하게 하는 루틴이 있어요. 우선은 세수팩으로 먼저 얼굴을 워터팩으로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에센스를 발라주고 선크림을 이 제품으로 바꿨어요. 이 제품이 그 아네싸 화이트닝 UV 선크림 젤인데 이게 좀 화이트닝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좀 기능성 있는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라이드 제품으로만 오늘은 했어요. 이거는 블라이드 인 비트윈 톤 코렉팅 크림이라는 건데 정말 톤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이런 거 없이 완전히 선크림이랑 톤 코렉팅 크림으로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거의 톤이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코 이제 부분에만, T자 존에만 이 메이크업 포에버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뽀송뽀송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빌리프 제품을 되게 잘 써요.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한 4년 정도? 네, 되게 긴 시간 동안 빌리프를 써왔어요. 순하고, 또 자극도 많이 없고, 또 제가 건성인데 되게 그걸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요즘에 쓰게 된 제품들이 바로 이 블라이드 제품이에요. 되게 순하고 되게 써보니까 약간 빌리프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가격대는 빌리프보다 조금 저렴하거나 비슷한 정도고요. 근데 여기 라인들이 되게 순하고 너무 좋아서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해요. 원래 피부 관리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래도 좋다는 제품은 웬만한 건다 써본 것 같아요. 유명한 브랜드 제품도 써보고 그리고 비싸다는 것도 그래도 막 원래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직접 제 얼굴에 발라보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써봤는데 오랜만에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우선 이 제품은 블라이드 패팅 스플래시 마스크 수딩 앤 힐링 그린티 제품인데 되게 간단해요. 세수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 단계에 물을 담아두고 이 뚜껑에 있는 이만큼 따라가지고 그냥 붓고 그걸로 헹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헹구는 단계에서 물에 희석해서 이걸로 헹궈주면 되는데 굉장히 15초 동안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물 첨벙첨벙. 근데 그 사이에 진짜 각질도 제거되고 노폐물도 막 되게 사라지는 것 같고 스킨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이 제품 너무 좋고요. 또이 제품. 이 제품은 블라이드 바이탈 트리트먼트 5 에너지 로츠. 그러니까 이것도 페이셜 트리트먼트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스킨 다음에 써도 좋고 아니면은 워터팩으로 세안해 주신 후에 그냥 이것만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가볍게 바를 때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는 제 이름이 블라이드 인비트윈 톤 코렉팅 크림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고 나도 너무 여기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장을 해도 예쁘게 막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요즘은 선크림만 바르거든요. 선크림만 바르고 나갈 때도 많고 아니면 그냥 선크림 위에다가 뭐 일부 잡티 있는 부분만 컨실러로 가리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이거를 발라주면 톤이 약간 업되는? 그래서 되게 메이크업을 위한 톤 보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제품도 추천합니다. 이 아마 빌리프 다 끝나고 한번 블라이드 세럼이랑 크림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면 한번 제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들은 모두 또 싱가포르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도 재고가 들어와서 런칭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라이드 제품, 네,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도 네, 한국 제품이지만 또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톤 코렉팅 크림을 좀 자세히서 보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톤을 정말 잘 정리해 준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립스틱은
오늘 립스틱은 디올 제품을 발랐어요. 디올 808호고요. 약간 좀, 조금 채도가 이렇게 높진 않는 그런 레드입니다. MABB 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 바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정말 톤이 잘 보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톤이 되게 잘 깔끔하게 해준 블라이드 제품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에 갈 거예요. 제가 여러 번그 이미 지난 채널에서 소개했었던 디비스포크 바이고요. 자, LPM 뮤직 라운지 디비스포크 바에 왔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 볼게요. 아, 제가 알고 보니까 지점이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지점을 가보려고 해요. 여기에 그 엄청 큰 실식이 있어요. 줄이 엄청 길죠? 멋있나요? 여기가 피나클 있는 데고요. 정말 리얼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맛있는 잼이래요. 지금 다카시야마에서 파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맛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다음에 먹어볼게요. 짜라란, 제가 아침에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인데요. 이거는 주얼창이에서 살수 있는 케이크예요. 스트로베리 맛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차 카페를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이 바차 카페에서 이렇게 맛있는 또이 티도 주셨어요. 잘 마실게요. 이렇게 편지도 써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언박싱을 빠르게 해볼게요. 이거는 과테말라 커피이고요. 이 커피백 한 통에 12개입의 커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실제로 먹어보니까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바짝 커피들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그럼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죠? 짠! 저는 싱패스를 만들려고 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해도 되는데 시간이 더 소요가 되고 또 집으로 우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탄종파가 커뮤니티 클럽으로 받았습니다. 여기가 탄종파가 커뮤니티 클럽이고요. 여기서는 당일 싱패스 발급이 가능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주식을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싱패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너럴 오피스가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 된대요.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직접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기는 피나클에 있는 SN이라는 곳인데 되게 로컬 음식이나 되게 약간 고급스러운 푸드코트 같은 곳인데 맥주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언젠간 와보고 싶었는데 한번 제가 오늘 가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은 소피, 제가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던 피자집이고 그 오른쪽은 브런치가 유명한 곳인데요. 지난번에 친구랑 오른쪽 브런치를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못 갔어요. 제가 오늘 갈 곳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되게 좋아하는 카페를 항상 이제 해외에 살 때마다 한 군데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에도 막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 제가 가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DC에 있을 때도 그런 카페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책방을 좋아하니까 책방 카페, 책카페 아니면은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바로 모뉴먼트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카페고요. 아쉽게도 오늘 테이크아웃만 된다 해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 여기 룰루레몬이 있어요. 여기 룰루레몬은 그 탄정파가 이쪽에 있고요. 제가 친구 중에 룰루레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직원 할인이 진짜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 찬스로 아주 룰루레몬 옷을 쓸어 댕겼던 날도 있었네요. 저는 레깅스 입는 거를 진짜 좋아해서 운동 안 해도 레깅스 입고 잘 돌아다니거든요. 막 색깔별로 레깅스 모으고 되게 저희 엄마는 너무 달라붙는다고 싫어하는데 저는 엄청 줄기차게 입고 다녀요. 그 제가 룰루레몬 처음 알았던 거는 DC에 살 때였는데 제가 DC에서 요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요가를 하면서 룰루레몬을 알게 되었고 그때 룰루레몬을 처음 몇 개 제품을 구매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 진짜 아주 엉덩이를 착착 감아줘. 저 아무것도 막 안 입은 것 같은 편안함? 그런 걸 꼭 룰루레몬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핏을 입어야 돼요. 다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시아핏을 입으면 아시아 여성들의 몸에 딱 맞는 핏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동방미식에서 아주 다양한 메뉴를 시켜보았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데킬라까지 끝! 제가 이번 주말에 읽을 책은 바로 예고라는 적이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가 지은 책인데 아마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 책의 좋은 구절을 소개했던 낭독하는 영상을 보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일부 구절만 좀 읽고 너무 그 문구들이 저를 반성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중에 책을 읽어봐야지 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한번 제가 읽고 또 후기를 남겨볼게요. 이건 아무 말 대잔치지만 저는 밤에 자기 직전에 책이나 뭐 유튜브 영상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뭘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뭐 주로 책을 읽을 때는 보면 이게 바이브라는 어플을 저는 이용해요. 왜냐면 이거 지금 6개월 동안 사용하면은 그대로 리베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쓴 달에 30일 후에. 그래서 여기서 클래식, 저는 여기 클래식에 들어가서 책 읽을 때 좋은 노래들을 듣는다. 뭐 집중과 사색 이러면은 이런 내용, 이런 노래 틀어놓은 거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노래를 틀어놔요. 그럼 뭔가 되게 뭔가 잘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여기서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조성진을 들어가 볼게요. 독주고 그러면은 더보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셔플로 틀어놓습니다.
아니면은 이루마도 많이 틀어줬어요. 언제 틀어놓기 좋은 음악이라고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리스트 추가도 할수 있고 뭐 재생도 할수 있는 되게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잘때 이렇게 편한 거의 할머니 바지, 시장에 가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바지를 입고 잡니다. 잠옷을 따로 입진 않고요. 네, TMI였어요. 그러면 다시 저는 책을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남자친구가 밥솥을 사줘서 한번 이걸로 밥을 해봤는데, 짠! 저의 첫 번째 밥입니다. 너무 맛있겠죠? 매번 마리나베이로 가다가 여기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자연이 좋았어요. 아무튼 제가 자기 전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이렇게 같이 통화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하품을 하면 막 따라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하늘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어플로 만들었어요. 예쁘죠? 아무튼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안녕.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